상우영은 항공우주연구원 노조도 지금 우주항공쪽 환경쪽 법안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굳이 지금 이렇게 시안을 정해놓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쨌든 부산 경남 지역에 사천 지역에 민심을 얻고자 하는 선신성의 행정 차원이 아니냐는 좀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선심성 행정이 아니고요. 우주항공청 발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습니다. 그 지역인들은 좀 더 큰 기대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민주당도 제가 알고 있기는 대선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 정쟁으로 발목 잡을 법이 아니고 정말 국회가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대로 또 꼭 필요하고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은 그 법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